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우시야가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며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찾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호와를 찾았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이 말입니다. 우시야가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까지 남유다는 계속해서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아마시아는 반역자들에게 피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무참하게 허물어졌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 왕궁의 재물들 모두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이끌려 세워진 왕이 우시야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찾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암몬,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까지 물리친 이 우시야의 명성은 애굽의 변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거의 망한 것 같은 나라에 세워진 이 어린 왕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복, 다른 나라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남유다가 순식간에 아마시아의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강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 말씀이 있죠. 바로 곧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우시야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해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조차도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나병을 얻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격리가 된 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그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유다 왕들의 처참한 삶의 결론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는 뭡니까? 교만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신앙의 지속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앞잡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감사와 은혜보다 언젠가부터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 가운데 그간 잊었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뒤로하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꾸러미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